이번 게임은 메모리즈 야마나시라고 하는데 뭐좀 잔인한 뭐 그런 아직 미완성이다 뭐 이러는 것 같고요. 야마나시 학원은 3년 동안 가장 심각한 범죄로 악명이 높던 학원입니다. 1993년에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폐쇄된 지한달 내에 범죄를 저질렀던 4명의 선생들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들의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그냥 요약해서 이 정도로만 적었거든요. 이제 게임이라는 게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약간 옛날에 그 바이오하자드 1때 느낌이 좀 드는데 홀드 C 뷰 컨트롤 C? 추가 인벤토리야? 시작해볼게요. 프레쉬 미트 신선한 고기 보통 하드엔드 서바이버, 호러, 노멀. 게임 안 만들었나? 프레쉬 미트밖에 안 돼. 완전 사일런트 바이오하자드 1뭐 이런 느낌인데 너 걷는 거저 게임 내에서 컨트롤 안 보여주네. 이거 게임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스페이스바. 이츠 로컬 뉴스페이퍼. 네. 완전 바하인데 바하. 근데 이상한 거 맞죠?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이래놓고 깜짝 놀래간 소리만 나오고 다른 거 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여기 세 군데구나, 카메라가. 건데요. 달리기 없고 카메라 완전 엉망이고 할게 없구나 여기. 캐릭터 그림자 없고 걸음걸이 영 꽝이고 아무리 그래도 봐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원도. 사힐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고 키 있어야 되고 아따매 지금 소리가 전혀 없어서
아니 뭐 설명 이런 거 분위기는 잔뜩 잡혀 있는데. 이걸 뭘 보라고 이렇게 놓은 거야? 아, 되게 열심히 만든 건 알겠는데. 소리, 이거 다 뭉개졌네, 이거, 그림? 이런 창문이 있을 리가 있나? 왜 이래? 왜 이래? 아, 저거 가까워져서 어두워진다고? 아휴. 이거 잘못 받았나? 소리가 아예 없는데 이거. 뭐야? 걸렸어, 걸렸어. 못 가요. 망했어. 오, 됐다. 오. 회전술로 빠져나왔어요, 회전술. 뭐야? 그렇지? 카페테리아? 이번 거 완전 꽝인 것 같은데. 소리도 없고. 옛날에 바하 때도 이게 좀 싫었던 게, 긴장감 줄여놓은 건 알겠는데, 저게 으그 시간 많이 잡아먹고, 저문 열고 닫는 저 영상만으로도 엔딩 한두번더볼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뭐야? 끝이야? 내가 못하는 건가? 등대가 돼버렸네. 이렇게 그냥 진짜 아까 처음처럼 진짜 만들었다 말았네요. 그냥 이 정도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다 전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시나리오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 만들고 있는데 이 정도 만들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픽을 조금 더 조금 더 저거 해주고, 캐릭터 솔직히 이거 봐봐요. 뭔가 좀, 머리가 좀더 길고 커 보이고, 그림자 살짝 있으면 좋겠고, 뭐, 그냥 검은색 원이라도 그림자 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자세가 이게 너무, 걷는 것도 그렇고, 팔을 쭉 펴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더 만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없어요 내용이. 뭐 키도 필요하고 뭐 이건 뭐 나름 잘 만든 것 같은데. 뭐 로드 세이브 이렇게 필요 없잖아 이거. 아래로만 내리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